자, 제휴 통문장 할차례입니다. 자기 나이 얘기하고 성별도 얘기하네요. I'm a 10-year-old girl. 오케이. 자, I'm 10-year-old girl. 이렇게 하면 왜안 되나요? 한 명이니까. 오케이, 그렇죠. 이 어른 누구 때문에 써야 되는 거예요? 손 그렇죠. 뭐? girl girl 때문에 써놔야 되는 거죠. 나는 그냥 소녀입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합니까? I'm a girl I'm a girl. girl. 무슨 씨예요? 이름씨 이름 씨면 문장 속에 쓸때셀수 있나 없나 따지죠. 그런 셀수 있어 있고 내가 걸이면 나는 몇 명이야? 한한 명이니까 넷 I'm girl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I'm a girl인데 10살짜리를 집어서 I'm a 10-year-old gir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can't understand I can't understand my father. my father 오케이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둘. 하다시 둘. 저 이해하다 어 뭐야 이상한 일이 생긴다 잠깐만요 와, 양념시킨 양념시. 끝날 뻔했더니 네. 음식이야 누가 나또또 귀찮게 또 그릴 뻔했어 때문에 어 하다시 in the 보이지만 이게 합쳐서 어떤 의미 뭐뭐 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덩어리고 양념씨 뒤에는 무슨 의미 뭐뭐 다라는 의미를 가진 녀석이 와야 되는데 그거는 비동사나 또는 하다시 원래 모습대로 하다시의 원래 모습은 do, does, did 중에 뭐가 들어있는 걸 보고 원래 모습이라고 그럽니까? 두고요. 그다음에 비동사의 원래 모습은 am도 아니고 is도 아니고 are도 아니고 뭐 be일 때 원래 모습이라고 양념식 뒤에는 뭐뭐다라는 의미가 원래 모습대로 사용돼야 된다. My fath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너는 누구를 이해할 수 없니? 나는 우리 아빠가 이해 안 돼. 영어 표현. Who can't you 그렇지. understand?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can't you Who understand? can't you understand? 했더니 I can't understand my father. Who can't you understand? I can't understand my father. Can you understand your father? 대답 안 하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다 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surfing. 인터넷 할때 I는 항상 대문자 써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surf의 뜻은? 서핑하다.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뭐 서핑하는 중인 서핑하는 것. 중에서 I was surfing이니까 나는 서핑하는 것이었답니까? 서핑하는 중이었답니까? 서핑하는 중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서핑이 두 가지 뜻 중에서 서핑하는 중이이며 원래 하다시여서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야? 어떤 시? 어떤 사람들? 서핑하는 중 중인 중인 사람들. 사람들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비동사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이니 뭐뭐 하는 중이다인데 과거이니까 지금 was는 am이나 is의 과거죠. 근데 지금은 뭐의 과거로 쓰는 겁니까? 그렇죠. 앞에 i니까 지금 서핑하고 있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I am surfing. 이라고 했을 텐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was surfing. 아, 자, 이거 도전해 볼까? 인터넷 서핑하는 중인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오케이. 그래서 하는 중 뭐, 지금 뭐 하는 중인지 묻는 겁니까? 과거에 뭐 하는 중이었는지, 과거 과거에 너뭐 하고 있는 중이었니? 나는 인터넷 서핑하는
너뭐 하고 있었어? 나 인터넷 서핑하고 있었어. 서로 어울리죠? 그럼 영어로 표현하게 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네, 어디가 틀렸게? 누가 틀렸습니까? What are you do로 고칩니까? 혹시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Am is의 과거는 뭐야? 아. Am is의 과거는 뭐 뭐야? 하세요? Are의 과거형은? 뭐. 그럼 지금 뭐 하는 중인지 물었는데 과거에 서핑하는 중인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과거에 인터넷 서핑하고 있었어. 이릅니까? 과거에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니? What were you doing? 이런 거 처음 합니까? 아니요. 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했더니 대답이 I was surfing the internet. 그러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중 What were you doing? I was surfing the interne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사. 비동사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그래서 my favorite gam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네.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나는 뭐? 그냥 우리말스럽게 쓸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 무엇을 이기고 있는 중이었니?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을 이기고 있는 중이었어. 영어 표현? What were you? What were you? Winning. 끝. I am.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winning at? What were you winning at? 했더니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계속해서 비동사. be동사인데 과거의 과거.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When then. my father became angry.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얘는 요거 지우고 뭐 쓸까? 그때 아빠가 화를 낸다는 얘긴데, 아, 그래? 그러면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언제? 그러면 언제 아빠가 화낸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여기다 써놓으면 되겠네. 언제 아빠가 화를 냈단 얘기예요? 과거. 얘를 지우고 과거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까? 야, 너가 너희 아빠 언제 화내셨어?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토대로 말해보세요. 그때 아빠가 화를 냈는데, 그럼 그때가 언젠데? 언제 아빠를 화가 냈던 얘긴데, 그때가. 지금까지 읽었잖아. 나는 16살짜리 여자애인데, 아빠가 이해가 안 되고, 뭐? 아빠가 이해가 안 된다 했으니까. Why can't you understand your father? 왜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니? 라고 물어볼까봐 지금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Then my father became angry. 그때 막 언제 화를 내셨단 말인데? 우리말로 얘기해봐. 그때 화냈대. 언제 화냈는데 아빠가? 자, 뭐 학생들 뭐돈 내고 논술하고 뭐 논술 배우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거 왜 배운지 모르겠어. 이런 것만 똑바로 해도 논술이 충분히 될 텐데. 이걸 지우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지금까지 네가 쭉 읽었어.
지금까지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까? 어. 안다 그럽니다. 그럼 아는데 왜 얘를 지우고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가 바로 대답이 왜 안 나올까요? 그때라는 말 자체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그 언제가 우리말로 대답을 언제 화를 낸 거예요? 언제 화를 낸 겁니까? 언제 화를 낸 겁니까?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을 때 아빠가 화를 낸 거 아닙니까? 어? 자, 이거는 왜 하는지 알죠,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얘 지우고 뭐 쓰면 될까요? When. 뭐라고요? When.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my father became angry.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그러면 걔를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When 너희 아버지는 언제 화를 내셨니? 라는 질문을 만들었죠. When did 그렇지, did you입니까? 너 아빠입니까? 너의 아빠입니까? 아, 뭐. Did your 이건 내가 지금 재우한테 맨날 네가 you라고 할 때 내가 계속 you어로 고쳐주고 있어. 여기에 I였으면 you겠지. 어? 하지만 my였으면 you어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의 뜻이 뭐예요? When did your father 언제 너의 아빠가 화를 내셨니? 오케이, 여기서 이 문장이 너무 버거우면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뭐로 안만 길어봤자? Yeah. 뭐라고요? 여기 안만 길어봤자 적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 이런 거 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안만 길어봤자 이 부분에 did부터 시작해서 angry 사이에서 어느 부분을 이 중에 뭐예요? 뭐? father만? father를 그래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father만 he로 바꾸면 그러면 when did you or he become angry 이런 겁니까? 어? 안만 길어봤자 하는 의미가 뭔데? 너의 아빠 너의 아빠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 겁니까? 너의 아빠는 여자 모양이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여러 명이에요 니네 아빠? Your father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안만 길어봤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When did he become angry? 그 사람, 그 남자 언제 화를 냈니? 근데 원래대로 해야 되니까 he 대신에 your father 넣어서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50분이라며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ngry는 그렇다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앵그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뭡니까? 무엇 그랬더니 화난 이런 모양이네요. 앵그리 뜻이 뭐고? 화난 이게 무슨 시니까? 어떤 이거 꼭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까요? 어떤 너의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냐? 어떤 상태가 됐냐? 어떻게 되셨냐? 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angry가 궁금해서 묻고 있는 거 아니야? 아, becom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your father become when you are winning in your favorite game? How did your father become when you were winning in your favorite game?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승리하고 있었을 때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니? 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your become and become when you are favorite When you were winning at your favorite game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아까? 근데 아까 전에 물어보는 문장에 아주 중요한 게 빠뜨려서 다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your become when you were favorite game? Okay. 많이 틀렸네요. 여기까지 무슨 뜻이라 해야 돼? 우리말로 해석이 뭐가 돼야 돼요, 이 부분? 어떻게 되었니? 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야, 너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화내셨어, 이러니까. 너 어떻게 됐어? 우리 아빠가 화냈어. 이러니까. 눈은 그만 비벼도 될것 같아. 그 정도 비볐으면 웬만한 건다 나왔겠다. 지금 우리말로 뭐라고 묻고 답하는 건 묻고 답하기가 다시 우리말로만 해보세요.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하는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죠? 뭐라고 묻고 답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이거 있었을 때 니네 아버지 어떻게 되셨냐? 그때 우리 아버지 화내셨어. 이런 거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가르쳐줬어. 틀린 부분 고쳐봅니다. 써놨는 거 보세요. 뭐가 틀렸는지 다 보일 것 같은데? Really? 아직 여기도 틀렸고, 여기도 틀렸고, 지금 다 난리 났어. 유어의 뜻이, 아, 이거 정말 난 이해가 된다. 유어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너의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너의 어떻게 됐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 너의 아빠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니네 아빠 어떻게 되셨냐고. 네가 게임 이기고 있었을 때 니네 아빠 어떤 상태가 됐는지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요? How did your father become?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 군데 틀렸어요. 6월만 써놓고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고 있고 참네. 니네 아빠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있는데 아빠라는 의미의 말은
어디 봐도 안 보이고 니네 아빠가 안만 길어봤자 뭐냐. 한군데 아직도 틀렸으니까 고쳐봅니다. 자, 그냥 이 부분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었다에다가 다짜 떼버리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을 때니까 접속사 왜를 넣은 것까지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어떤 단어는 넣었다가 뺐다가 뭐 심심하면 뭐 심심하면 안 쓰고 뭐안 심심하면 쓰고 왜 이러냔 말입니다. 뭐가 지금 하나가 없어. 그냥 버티고 있습니까? 찾고 있습니까? 찾고 있어요. When you were winning at your favorite game. 그래, 고쳐서 읽어보세요. How부터. How did your father become when you were When you are winning, you are at favorite game. You are at입니까? 여기 읽어볼까요? And my favorite game.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And your favorite game. And my favorite game이면 and your favorite game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feeling? 방금 전에 묻고 답하게 했던 거야. 네가 네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있었을 때 네 아빠가 어떻게 되셨어? 그때 우리 아빠가 화가 내서 화를 내줬어. 나는 좋아 죽겠는데 아빠는 화를 막 내니까 난 도저히 아빠가 이해가 안 돼.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해피한데 아빠는 앵그리 하니까 난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이 말 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 묻고 답하고 있습니까 지금? How did your father become when you were winning and your favorite game?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낸 이유가 나오네. She said, I wasn't. Study 이름을 넣어갖고 예, 생략된 말 넣어서 읽어볼까요? Study. 자, 이런 거 지금 하는 것들 전부 다 선생님이 언제 했던 거? 해설 동영상 수업에서 했던 거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생략된 말 넣어서 읽어주세요. He said, Father, I wasn't studying enough. Hey, Father일 리가 없죠. 뭐가 생략되었나요? 뭐가 생략되었다고 해설 수업할 때 얘기하던 거요? 그는 말했다. 나는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라고. 그는 제가 충분히 너 공부 충분히 안 하고 있어! 라고 말했다. 이런 얘기네요. 예,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리 이 부분 안 되겠으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까요? 그는 제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 누구? 어? 누구? 누구? 그랬더니 제가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누구를 말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거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해설할 때다 설명했던 거 다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제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너왜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있어? 라고 말했다. 이랬네요. 이거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뭐? 무엇이죠, 무엇. 이제 다 가르쳐줬다, 그러면. 여기 생략된 말이 뭘까요? 혹시 이렇게 고치면 눈치챌라나? 네, 제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는 것을 말했다. 그래서 여기 뭔지 아직 모르겠어요. 이거 한글로 이렇게 고쳐줘야지 됩니까?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이네? 어? 그래요. 이렇게 길어봤자. 그는 그것을 말했다 아니야? 그것을 말했다?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 거야? 이거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거?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 그가 무슨 말했니? 무슨 말, 무엇을 너에게 말했니? 그랬더니, 어? 이거 선생님이 해설할 때 설명 안 했던 거예요? 어? 꼭 이렇게 고쳐줘야지 됩니까?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그가 무슨 말했니? 영어 표현하면 What did he say? 네, 그래서 나 분명히 얘가 안만 길어봤자 이시 된다는 거 가르쳐줬고요. 6가지 질문 중에 그것을 말했다.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라 는 그것을 말했다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이시는 결국 what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또 가르쳐줬어. 오케이, 그래서 he는 뭐 대신 왔어요? Father. 뭘좀 넣어주면 안 될까? 누구 아빠인지 좀 얘기하면 안 될까? What did 이 세상 모든 아빠가 다 얘기한 거야? What did 했더니 여기에 희는 뭐 내려왔어? Your father. 오케이. 니네 아빠 뭐라고 말했는지 물어보면 니네 아빠가 말했다고 얘기하겠냐? Father. 그냥 father냐? 누구 아빠인지 좀 얘기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누구의 My 아빠인지 좀 father. 얘기해주면 안 될까요? 뭐? My father. 아니 왜 계속 지적을 받으면서도 왜 계속 안 넣냐고요? What did your father say? My father said that I wasn't studying enough. 니네 아버지 무슨 말씀하셨니? 우리 아버지가 내가 열심히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에 아니었다고 말했다. 자, 못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다시 한번더 묻고 답하기 하겠습니다. 예, 그거 했어요? 예, 이거 마저 하고 저한테 내세요. 오늘 가족과 문제풀이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 고등부 준비해야죠. 오케이. 수고했어요. 네.